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월 12일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늦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원상 복귀해서요. 저희들 8시에 시작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요. 그래갖고 먼저 들어오셔서 기다렸던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온나투님 기다리는데 너무 늦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스이브아웃님 오늘은 좀 늦군요. 그래도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8시부터 시작합니다. 나원나루님, 유영아 교수님 반갑습니다. 서울의 소리를 사랑하는 모든 님들 반갑습니다. 네. 이슬이님, 이매우님, 네, 이매우님 감사합니다. 구금모님, 솔로몬님, 아, 솔로몬님 닉네임 멋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문현숙님, 비코님, 네, 비코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비코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라님, 네. 사랑디엔 이별님, 네. 김광동님,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갖고 우리 뉴스 코멘터리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네. 아, 벌써부터 좋아요도 막 눌러주신 분들 있고요. 네. 김성수님, 인내처님, 오늘 좀 늦으셨어요. 네. 백두산 천지님, 조명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부터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우리 김종욱 박사 무삭제,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북한 간첩과 내통했다고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 사성장군 출신의 한미연합사 부사관 출신의 김병주 의원님 스튜디오에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안변의 안진걸 변희재 안변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프레임 뉴스 제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저 김종욱 박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부분 뉴스 전해주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핵을 보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체 핵을. 북핵이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 우리 과학기술로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얼음장 놓는 발언인지 아니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건 국제 외교 관계에도 굉장히 큰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핵무기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을 다 압니다. 플루토늄 추출 문제인데요. 한미 원자력 협정만 우리가 파기해 버리면 미국에서 전혀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니까요. 플루토늄 추출해서 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PT도 탈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겠죠. 완전히. 한반도가 완전히 핵으로 뭉쳐져 있는 최고 긴장의 아주 그 지역으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NPT 탈퇴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파기하고 한미 관계 절단 나겠죠.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겁니다. 한미군사동맹 깨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북한은 통미봉남을 갈지 테고요.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공동자산, 공동연습, 핵전략 갖고서 미국 갈 수 있다니까 바이든이 NO 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미국의 국가안보기구에서 그런 일 없다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핵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사실상 컨트롤하고 있는 미국한테는 도대체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핵 우산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혹시나 핵 위협을 가게 되면은 핵전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 뭐 항공모함이 온다든가 그렇게 하면 처리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항상 그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최고의 핵 강성대국인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죠. 핵을 사실상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데 자체로 핵을 갖겠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과거에 79년대 박정희가 핵개발을 했다가 중단됐죠. 그리고 한미관계는 당시 카터 행정부였는데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자체 핵을 보유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국제사회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관계 또 국제적 경제 관계 우리 한국 경제는 완전 수출 위주의 글로벌 경제 관계거든요. 고립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북한처럼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경제를요. 자, 윤석열 대통령 10일 날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답니다. 참사 원인 이미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전 대비가 미흡했고 국가가 말이죠. 윤석열 정부가 사후 처리는 더 엉망이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국가의 존재가 사실상 상실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것도 AP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말이죠. 아니 그 이해력이 그렇게 없으시나요? 대통령 각하님? 아니 누구든 다 국민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대통령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다 적어서 보내드릴까요? 왜 일어났는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공식 사과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나는 책임이 없다. 유치이탈학보 아닙니까? 자기가 그 대통령인 나라에 젊은이들이 159명이 희생됐습니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답니다.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책임 없다는 듯 말이죠. 예? 남의 일이냐 이 유체이탈학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이 AP통신에 대한 인터뷰는 우리 김종욱 박사하고 함께 조금 뒤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문제는 오늘 출연하시는 김병주 국회의원과 사성장군 출신의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많이 돌아다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남편인 대통령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설 앞두고서 전통시장 방문 남편이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가서 했다고 합니다. 계량 행복을 사면서, 우리 남편은 무슨 뭐 크다 그랬던 거예요. 하여튼 뭐 잘 맞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계량 한복을 구매했다고 그랬죠. 떡볶이, 어묵 사 먹으면서 국물이 참 맛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대통령 부인이 대구의 사무시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보수 정치인들이 무슨 뭐 출격할 때, 선거에 나갈 때, 그리고 여론이 좀 심상치 않을 때, TK 항상 방문하는 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가는 데예요. TK 지역의 보수 정치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광주가 있듯이 대구 서문시장. 거길 왜 대통령 부인이 가서 말이죠. 예? 마치 아주 친서민인 것처럼. 응? 떡볶이 사 먹고 어묵 사 먹고 말이죠. 국물이 맛있다고. 또 자기가 남편이 좋아한다. 뭐. 내 좋아하는 척하고 말이죠. 예? 작년 12월부터 독자적인 공개 행보를 늘려왔습니다. 쪽방촌까지 방문하고 말이죠. 이제는 완전 독자 행보예요. 예. 대통령과 상관없이 독자 행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비밀 관저에서 국내 정치인들 불렀었더라든가 외교 사절 들어오면 또 같이 하죠. 예. 이거야말로 권력 1인자로서의 김건희가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실 안변에서 한번 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레임 뉴스 세 번째는 이재명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날 참 묘하게, 기기묘묘하게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가 체포됐죠. 너무 쉽게 체포했어요. 예? 아니, 진작 체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다른 날 체포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 체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태국에선가. 이재명 변호사 비를 대납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올가매고 있는 사람이죠. 김성태 씨. 이미 변호사 비 내역은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쌍방울과의 관계는 내복하나 사회분과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회사를 살릴 수 있다면 검찰과 폴리바게닝 할 수 있다. 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딜하러 들어온 건가요? 나 이재명에게 돈 줬어. 그 대신 회사가 돼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이 쌍방울 회사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범죄 혐의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결정적인 걸 갖고 있다, 검찰에서. 예, 결정적인 조작 수사를 하는 건지. 이재명 대표 이 쌍방울을 보면서 박지원 전 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대북 사업을 했거든요. 북한에 돈 준 것이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나온다. 자꾸 군부를 떼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자꾸만 아 이재명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부정부패 정치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프레임을 자꾸만 얼고 매는 것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검찰 정권 폭력적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 그러는데요. 이 얘기도 함께 우리가 김종욱 박사 그리고 김병주 의원 그다음에 안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